안녕하세요, 강집사입니다. 벌써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겨울철 반려견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소소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실내 생활 위주로 하는 반려견들은 계절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강아지는 실내 생활이랑 관련 없이 계절 환경에 따라서 생리적 활동이 변화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반려견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든 영상이니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철 강아지 건강관리에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은 평소에 반려견이 생활하는 공간을 재정비해주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당연히 집안의 실내 온도에 변화가 생기지만 아무래도 사람은 민감하게 실내 온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채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사람과 체온이 2에서 3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실내 온도 변화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은 반려견보다 외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 대부분을 집안에서 지내는 반려견이랑 실내 온도에 대한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마음으로 반려견이 생활하는 실내 환경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반려견의 생활 공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평소 반려견이 생활하는 공간에 여름에 사용하던 물품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겨울 용품으로 다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뻔한 얘기지만 좀 폭신하고 부드러운 담요나 방석을 바닥에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사정에 따라서 체온 조절이 어려운 강아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따스한 물을 페트병이나 뭐 다른 병에 담아서 천에 이렇게 마른 다음에 강아지들이 생활하는 방석이라든지 그쪽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반려견들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 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의 실내 온도를 24도에서 26도로 맞추고 지냅니다. 제가 없어도 보일러를 항상 틀어놓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보일러비가 많이 나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거의 20시간 틀어놔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집에 없을 때 집이 건조할 수 있으니까 가습기를 틀어놓고 외출하는 편입니다. 사실 온도 조절보다 실내 습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강아지들에게 피부 트러블이나 비듬, 뭐 코 갈라짐, 그리고 결막염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집에 온도나 습도를 확인하는 온습도계는 따로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문가한테 팁이라고 들은 내용인데 매일 아침 기상을 하면 배지의 코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퇴근 후에도 배지 코 상태부터 확인을 합니다. 강아지들에게 코는 굉장히 민감한 부위라서 문제가 생기면 일반인들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 건조하거나 코가 갈라진 게 눈으로 보일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셨을 때 회복이 되면 괜찮지만 그 현상이 지속된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도 정확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면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6도, 습도는 5에서 6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와 습도가 변화가 심하면 강아지들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칼로리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사람도 강아지도 살이 찌게 되죠. 하지만 겨울철이라고 해도 강아지 평소 체중에서 10% 이상 살이 찌는 건 당연히 위험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관절 질환이나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지 같은 포메리안은 관절이 약한 품종이라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내 반려견 체중의 10%입니다. 예를 들면 배지가 2kg에서 2.3kg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갑자기 250g, 300g이 체중이 늘어나면 위험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사람 시각에서 2에서 300g 쪘는데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예를 들면 제가 몸무게가 70kg인데 갑자기 제가 77, 78kg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이런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간식 같은 걸 주실 때 반려견 체중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강아지들의 몸무게가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급식은 사람 기준으로 요 정도 양은 괜찮겠지 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강아지 체중을 기준으로 5g, 10g, 20g, 30g 이렇게 정확하게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 칼로리 계산과 저희 배찌한테 실제로 급여하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배찌는 이제 전기줄이나 뭐 물건들을 파손하는 행동을 하진 않는데요. 어린 강아지들을 키우시거나 아직도 파손하는 버릇이 남아있는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다면 물건은 부셔지면 다시 사면 되지만 대표적인 사고로 감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꼭 안전장치를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려견들이 난방기구가 따뜻해서 장시간 한 자세로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열이 닿은 피부에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방기구에 타이머 기능이 있거나 열이 발생하는 제품 위에 담요 같은 걸 깔아서 직접적인 열이 반려견 피부에 닿지 않게 해주시면 그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보다 낮은 고도에서 생활하는 반려견을 위해서 실내 위생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환기를 장시간 못하는 경우에는 실내에 먼지 등의 부유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려견들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환기를 너무 자주 해주시게 되면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은 과학의 기술을 빌리면 됩니다. 집에 공기청정기를 상시 가동시켜주시면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방향제를 사용하고 계신 견주님들이 있으시다면 겨울철에는 설치된 방향제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임시방편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주기적으로 실내 청소를 해서 실내 오염도를 줄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들 체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환경을 만들고 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반려견 빗질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겨울철에 강아지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피부 혈관이 수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러쉬를 이용해서 빗질을 하면 강아지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려견들 털을 정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털로 인한 실내 오염도 줄일 수 있고요. 빗질을 자주 하게 되면 반려견들의 털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그 부풀려진 털 사이에 공기층이 확보돼서 반려견의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주 털을 빗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겨울철 반려견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진짜로 강아지들을 키우려면 돈도 돈인데 정말 견주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는 키우면서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실내 관리에 대한 내용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바로 겨울철에 산책할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뿌려지는 염화칼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염화칼슘이 반려견 발바닥에 닿으면 반려견의 발바닥은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나중에 눈이 내리고 산책을 하시는데 길가에 눈이 너무 없어서 제설한 흔적이 의심이 되면 그 길을 지나가는 건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산책 후에는 물티슈 같은 걸로 간단하게 닦아주지 마시고요.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건조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발을 항상 물로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이 겨울철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견주님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